KBO 리그는 오직 티빙에서. 키움 히어로즈와 두산 베어스의 11번째 맞대결로 인사드리겠습니다. 1번의 이주형부터 시작합니다. 2번의 로니 도슨, 3번 송성문, 4번 김혜성, 5번의 최주환. 시즌 17경기 6승 5패, 4.57의 평균 자책점. 1번의 정수빈입니다. 2번 이우찬, 3번 허경민, 4번 양의지, 5번 양석환. 시즌 19경기 8승 7패, 3.83의 평균 자책점. 올라왔을 거예요. 빠른 볼 두 개째 받아 때리면서 중전 안타입니다. 리드오프 이주형의 안타로 그 문을 열고 있습니다. 무사히도 투투에서 땅볼입니다. 투수 쪽으로 집어들고 맨손 캐치. 1루 선택. 1루에 있던 이주형이 2루까지 올랐습니다. 2구째 감아 돌렸습니다. 라인 안쪽에 빼어버립니다. 2루 조자 여유롭게 이주형이 타구를 바라보면서 홈까지 들어옵니다. 송성문이 선제적시 타이문을 열면서 스코어는 1대0입니다. 7월 그리고 직전 등판까지 이제 약간의 방황을 일탈을 끝낸 것 같아요. 하지만 들어올린 타구가 중전 안타입니다. 1루에 있던 송성문 빠르게 3루 돌아 홈까지 여유있게 들어옵니다. 김혜성의 적시타 스코어 2대0까지 달아나고 있는 키움 히어로즈입니다. 스타트를 걸 수 있는 카운트입니다. 핫스윙 삼진아! 치기 쉽지 않죠. 네. 스윙 삼진! 3구 삼진으로 원성준 돌려세우면서 다른 구종 선택이 괜찮을 거라 생각합니다. 땅볼을 유도해냈습니다. 유격수 이재상 1루! 1루에서 헤드포 슬라이딩! 이유찬이 살았습니다. 잘 맞은 타구입니다. 왼쪽 깊숙한 위치! 장타성 코스로 갑니다. 1루에 있던 이유찬 어느덧 3루에 도달했고 홈까지 내달립니다. 홈도 홈으로! 홈에서 태균! 태균 세이브입니다! 한 번 더 시간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니까 밑을 좀 움직였어요. 그렇죠. 김건희 선수가 호구한 이후에 글러브가 살짝 위로 올라왔다가 태그가 이루어지는 과정이 결과 나왔습니다. 자, 이 결과 아웃으로 지금 정정이 되는군요. 호구한 다음에 역시 아직까지 자기 수 못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말씀해주신 이 구종에 대한 대처가 잘 안 된다는 것을 배터리가 잘 파악을 한 것 같습니다. 삼진과 함께 이형종 돌려세웁니다. 투투 빠른 볼 스윙 삼진! 피치컴에 도움을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다시 스윙 삼진! 1회부터 이어지고 있는 K의 행진 5개 연속까지 늘어나고 있는 곽빈입니다. 득판에서 투구수가 100개가 넘었거든요. 그리고 볼래 승부는 빠른 볼 스윙 삼진! 주자 스타트 끊었고 스윙 삼진! 김혜성은 2루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벌써 7개째 탈삼진을 만들어내고 있는 곽빈이 이걸 그 고정을 노렸다는 거예요. 높게 빠졌습니다. 스트레이트 볼래 3구째 갖다 맞췄는데 1루수 2루수 피해주면서 전민재가 담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이닝 세 번째 아웃 카운트 잘로 2루와 1루였습니다. 좀 깊게 들어왔습니다. 볼래 투투에서 엄청 높은 위치 먹히면서 높게 떴습니다. 유격수 이재상 물러나며 처리합니다. 원아웃 잡아당겼습니다. 왼쪽으로 높게 멀리 비행한 타구 넘어갔어요. 탑장 바깥에 떨어집니다. 동점 투런 양석환. 승부는 2대2 다시 균형을 맞춥니다. 시즌 22호 어떻게 결과가 이루어질지 봐야 될 것 같아요. 공 낮게 들어왔습니다. 선두 타자 이재상에게 볼넷을 허용합니다. 그러니까 던지지 않던 투수들한테 하이패스트 볼 내잖아요. 지금은 1루 잡고 1루 찍고 1루에서 기다립니다. 태그 아웃입니다. 야, 또 여기서 양석환 선수가 리버스 더블 플레이를 또 완성을 합니다. 지금 보면 공을 되게 신중하게 타격을 하고 있어요. 지금도 먹히면서 높게 뜹니다. 오익수 양찬열이 담아내면서 세 타자로 5회를 정리합니다. 수빈 선수의 세 번째 타석.
처구 공략 투수 마운드 근처 맞고 굴절됐는데요. 집중력 있게 토스를 하면서 투아웃. 아, 일단은 상태 네. 체크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아요. 아, 지금 다리 쪽에 맞고 굴절이 된 것 같았군요. 그러니까 다리 쪽인데 정강이 쪽 아니면 무릎 쪽에 타구를 맞은 것 같거든요. 아, 연습 투구하는 모습을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자, 2사 주자 없이 이우찬 초구 타격. 송성문이 잡고 1루에 뿌리면서 결국 세 번째 아웃카운트까지 만들어냅니다. 5이닝 2실점. 팬들의 눈물을 닦아주고 있는 바로 이 선수. 마음만큼은 최상영민이었습니다. 강하게 당겼는데 3루수의 평범 왼쪽에 안타. 오늘 멀티히트 그리고 몰래 허경민 3출루 경기입니다. 땅볼입니다. 느리게 굴러가는데요. 유격수 잡고 2루 선택. 2루에서 선행주자 포스아웃. 투수의 카운트 높은 공 스윙 삼진. 3구째 툭 갖다 맞췄습니다. 중전 안타. 2사 주자 2루 1루 찬스를 강승호가 만들어냅니다. 오호. 이 공도 골라내면서 결국 박준영의 몰래 이제 2사 주자는 말로입니다. 말로에서 아 말로에서는 뭐 7타수 무안타 3진 6개. 그리고 이 공이 빠지면서 밀어내기 몰래 이 밀어내기 볼넷과 함께 스코어는 3대2. 이제 두산 베어스가 경기를 뒤집어냅니다. 자, 앞서부터 몸을 풀고 있던 조영건 선수가 말루에서 마운드 이어봤습니다. 높은 변화구 들어왔습니다. 루킹 삼진. 잘로 말로 조영건이 이 위기를 탈출하면서 한 점 차를 사수에 냈습니다. 2구째 밀어봤습니다. 유격수 맞고 뒤로 튀었습니다. 그리고 이 타구가 처리되지 않는 사이에 2루까지 정수민 2루. 2루에 들어갑니다. 먼저 타구 높게 뜹니다. 뒤쪽 김건희 따라가서 잡아냅니다. 가볍게 밀어냈습니다. 우중간에 떨어진 안타. 2루 주자 정수빈을 여유롭게 불러들입니다. 허경민 오늘 3안타와 함께 추가 적시타. 스코어 4대2 2점 차입니다. 거기서 허경민 선수 또 해결을 해주네요. 네. 그리고 양이지 초구 공략 오른쪽 우익수 이형종이 잡아냈고 주자는 다시 돌아옵니다. 끼고 지금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한 번 더 이번에 속지 않았고 주자 2루에 뜁니다. 공 2루에 2루에 세이브입니다. 2층을 파고들고 있는 허경민. 다시 풀카운트 결국 높게 빠지면서 볼넷 결국 바깥쪽 빠지면서 볼넷 골라나갑니다. 강승호의 볼넷 이제 주자는 말루가 됩니다. 마운드에 김동욱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 말루라는 이 압박감을 견뎌낼 수 있을까요? 낮은 공을 들어 올렸습니다. 중격 뒤로 물러납니다. 그리고 키를 넘기면서 원바운드로 타고 펜스까지 주자 한 명, 두 명, 그리고 세 명을 모두 쓸어 담았습니다. 박준영의 3타점 적시타 스코어 7대2. 마운드 이교훈 선수가 올라왔습니다. 이번 시즌 19경기 5.89의 평균자책점. 잘 맞은 타구입니다. 오른쪽으로 뻗어가는 타구. 갔어요. 그대로 담장을 넘어갑니다. 추격의 솔로포 김혜성. 스코어 7대3. 이제 넉점 차로 간격을 좁힙니다. 시즌 11호. 안타를 때려내고 내일을 맞느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자, 그 안타를 지금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5타석째 만든 정수빈의 안타. 스타트 끊었고 공 2루에 쏩니다. 2루에서 세이브입니다. 5루 실패로 결과 정정이 됐습니다. 이제 2사 주자 없습니다. 잘 받아들였습니다. 3루가 통과하면서 왼쪽에 안타를 신고하고 있는 이우찬입니다. 그리고 볼넷 하나 뛰었습니다. 다시 2루 쏩니다. 1루에서 태그 아웃입니다. 여기에서 손이 먼저냐 태그가 먼저냐.
결과 세이브로 정정입니다. 3볼에서 멀리 빠집니다. 오! 잘 맞은 타구를 김현주가 그대로 낚아내는 데 성공합니다. 2구째 받아들였는데요. 좌중간으로 뻗어갑니다. 이 타구 중견수 좌익수 중견수 잡지 못합니다. 고영훈은 2루 통과 그리고 3루까지 내달리고 있습니다. 일단 3루에서 멈추고 있는 고영훈 타격했습니다. 빠져나가면서 중전 안타. 3루에 있던 고영훈을 불러들이는 이주형의 적시타. 스코어 7대4 이제 석점차입니다. 어제 최연소 10세이브를 달성을 했고요. 현재 평균 자책점 2.23입니다. 공 두 개 연속 스트라이크. 빠른 볼 스윙 삼진. 태견이냐. 풀카운트에서 받아 때린 타구 높게만 떴습니다. 유격수 손짓하면서 이 공을 담아냅니다. 이틀 연속 세이브 김태견의 11세이브와 함께 최종 스코어 7대4 두산 베어스가 위닝 시리즈를 확보하는 데 성공합니다.